염승환 이사 그리고 병창 부장의 8시간 보충 수업 8월 8일까지만 아마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바이오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했었고, 실제 한번 움직이면 네. 대단히 움직임들이 바이오 많은 게 큽니다. 없죠. 네. 예. 그러나 최근 상황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안 좋을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지 바이오 제약 이쪽에 또 1등입니다. 예, 키움증권의 허혜민 책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스트 맞으시죠? 네, 뭐 어쩌다 베스트. 알겠습니다. 네. 주로 그 바이오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도 나도 바이오, 너도 바이오지만 특히 더 내가 더 전문으로 하는 분야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바이오 하신 분들은 대체로 다 같이 합니까? 각자 캐릭터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전공하신 박사님들도 많으시고, 약대 나오신 분도 많으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해외나 전략, 아, 그쪽이 예, 조금 더 그쪽으로, 특화가 네, 돼 경쟁 상황 있으시죠. 이런 거좀더 파악하고 있고요. 네. 자, 하지만 오늘 우리 바이오 시장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안간 거죠, 바이오가? 올해 한 1, 2월 이후? 네. 계속 안 갔죠? 네. 예. 네. 도대체, 뭐, 다른 친구들은 다 갔어요, 정말. 안간 친구들 찾아보기가 거의 뭐, 5G 말고는 다간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그런데, 바이오 제약은 한번 갈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안 가는 겁니까, 도대체?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너무 좋았던 기업들이 작년에 많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올해 해가 바뀌어서 좀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 저희 의약품 지수가 한9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년 한 해만요.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63% 정도 아웃퍼폼을 아, 했고요. 작년이 워낙 많이 올랐군요. 네, 워낙 많았고, 특히 이거를 이제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들의 제약바이오 지수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월등히 1등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익률 가장 많았고요. 중국, 인도 다 앞섰고, 심지어 미국 쪽도 앞섰던 상황이라서 네.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조금 더 지금 쉬어가는 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백신 또 보급되면서 모멘텀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약화됐다는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오른 게 올해 한 상반기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은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근데 작년에도 안 갔던 아니면 그건 제가 잘못 고른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못간 거는 작년에 많이 갔던 거니까 앞으로도 별로 이렇게 안갈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은 좀 있습니까?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성장주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섹터는 이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게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밀어줘야 되고요. 자금이 또 많이 들어와야, R&D 개발 활발해질 수 있고, 인력들도 좋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일례로 지금 그 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글로벌로 지금 몇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혹시 제약 바이오가요? 글로벌로? 네 순위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일단 미국 1등, 독일, 스위스 2, 3등, 프랑스 4등, 우리나라 6위 정도 보겠습니다. 중국 5등?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12위 정도 되고요. 아,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많아요? 네, 중국, 일본, 뭐 유럽은 이제 단일로 그러니까 국가별로 쳐서 좀 그런데 유럽이 이제 미국 다음이고 중국, 일본 잘하고요. 우리나라가 12위권인데 지금 점유율이 2%가 안 됩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 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6% 수준이면 지금 일본이 7% 점유율 하면서 3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3, 4위까지 12위에서 바로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그럼 지수 이런 것들은 사실 점유율이 올라갈 때 많이 오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지금은 쉬지만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네. VC 투자 금액이 작년에 굉장히 좀 활발했습니다. 1.2조 정도로 28% 비중 차지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인력들도 지금 제 주변
주변에서도 뭐 IR 쪽도 그렇고 인력이 없거든요. 애널 분들도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네. 이쪽뿐만 아니라 산업 쪽에도 계속 인재들을 많이 구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이제 삼박자들이 계속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네, 돈은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 쪽에서도 많이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뭐 mRNA 같은 경우도 조 단위로 네. 이제 해외에서 지원해 주는 건 이건 해외 얘기지만 국내도 네. 마찬가지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 자금 조달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오텍들, VC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비상장사들 아마 아시다시피 밸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 부분... 규모가 12위인데 기술 수준도 대략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기술 수준은 더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 수준이 실제로 더 밑에예요? 기술 수준은 저희가 그렇게 순위로 단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회사마다 좀 다르고 네, 그래서 일단 점유율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2%에서 6%까지 올린다라면 지금 있는 거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올라야 될 텐데 그러면 오를 때 어떤 분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렇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 점유율을 채우겠다라고 사실 전망을 하시는 건지 그걸 조금 막연하게 그냥 6% 가겠다 그렇습니다. 이건 안 되는 예. 거니까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예리하십니다.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거 한번 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리하십니다. 네. 네. 일단 지금까지 레벨업 됐던 부분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네. 저희가 한 번도 글로벌 빅파마들의 점유율을 갉아먹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네. 17년, 18년도 이제 시밀러로 한번 레벨업이 됐고 시밀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투드럭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따라가는 그런 분야였거든요. 미투드럭이 뭐예요? 그 제네릭 같이 이제 복제약인데요. 네. 네, 이제 네. 따라 그 미투 아니고 예. 아, 미투. 따라, 예, 그냥 나도 따라하는 미투 드럭이라고 네.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쪽이지만 이제 후반이었고요. 근데 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이랑 신성장 분야에서 이제 레벨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제가 준비했던 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그 기술 수출 금액이 이게 누적으로 이제 금액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글로벌 쪽에서 이제 인지도를 좀 넓혀가 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때는 제가 이제 지난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1으로 저희는 종료됐다라고 봤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돌로 치면 이제 글로벌 무대 데뷔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로 잠시 죄송합니다. 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금액도 꽤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받은 네.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 이제 보시면 신성장 네. 분야가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NK라든지 카인K가 작년에 좀 화두가 됐었고 네. 이제 떠오르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쪽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제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처럼 이제 따라가는 국면이었다면 여기서는 임상 단계가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페이트가 일상이고요. 랩셀이 이제 전임상으로 이제 따라가고 있고 지금 NK가 이제 뭐죠? 그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자연살해 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떤 병에 주로 쓰이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혈액암이나 뭐 항암제 쪽으로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 아직 성공 그러니까 승인 받은 바는 없고요. 네. 기전이 좀 재밌긴 한데 제가 시간상 네 재밌는 기전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 T 세포는 이제 공부해야 암을 이제 훈련 받아서 죽이고 얘는 자연스럽게 이제 암을 알아서 찾아서 죽이고 재밌는 연구 결과는 이제 많이 웃으면 해피하시면 NK 세포가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암 환자분들은 이게 조금 덜 활성화돼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초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원래는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준다 이런 거군요. 네, 좀 더 활성화해서 넣어주고 시켜준다. 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부스팅을 시켜서 이제 넣어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요. 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페이트가 이제 그 얀센한테 3조의 딜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빅딜을 한 게 랩셀과 머크가 2조의 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분야에서 이제는 조금 경쟁해볼 만한 상태가 된 거죠. 이전에는 시밀러로 들어갔다면 네. 마이크로바이옴도 지금 앞서 있는 게 3사항인데요.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2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뒤쳐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 분야에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형 기업들이 네. 뭐 천내물 비롯해서 많이 인수합병을 하는 걸 최근에 봤고 아, CJ가 천내 인수.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천내뿐만이 아니라 몇 개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 인수합병 여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보면 이게 결국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뭐 그동안 이제 미용이나 이런 쪽에만 국한됐던 게 실제 이제 약으로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성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금리랑 저희 펀더멘탈의 관계인데요. 지금 시즌 2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글로벌 업체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역량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말씀드렸던 신성장 분야에서 지금 잘하고 있고 저희가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타깃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가치를 저희가 이제 DCF로 할 때 할인율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저희 섹터가 좀 좋았던 적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기술 이전, 두 번째는 시밀러로 인해서 레벨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물론 이제 금리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탈 레벨업이 중요하고 그 펀더멘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이제 시밀러에서 아니라 신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장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신약 업체 선두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언제 나오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재밌게도 이제 2026년에 이 보시는 자료와 같이 레이저 팀 유한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팀도 그렇고 엑스코프리 그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약이죠. 이 약도 26년에 한 1조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나온 약이에요? 아니면 그때 이제 대박 뭐가 나올 거라는 겁니까? 엑스코프리는 이미 출시했고요. 네. 레이저 티닙은 내년 말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이오 뭐 제약 이쪽은 성장이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뭔가 신약이 효과 좋은 거 나오면 그냥 막 빵 뜰 것 같은데 이 그래프 보면 그냥 계단으로 이렇게 상승하네요. 네, 저희 보통 피크 세일까지 한 5, 6년 걸리고요. 영업도 해야 되고 병원에 코딩 따서 네. 이제 처방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또 보험사의 등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빵 뜨진 않습니다. 효과 좋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도 효과 좋으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바로 mRNA 백신 같은 경우가 좀 이번에 이례적인 네 이번엔 네네네네. 정부가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건 좀 이례적이고요. 네. 아,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신약이 나오더라도 보통 한 3, 4년 혹은 5, 6년 정도는 걸려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CMO 쪽으로 네.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쪽에서 시장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바가 지금 점유율 30% 정도 되고 4공장이 완공되면 이제 1위가 완전히 굳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ST팜 같은 경우도 그 siRNA 원료 쪽에서 지금 탑3 내년에 증설하면 탑2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저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일반적인 약이 팔릴 때는 금리의 영향을 받지만 아무래도 멀티플 부담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갔던 건 결국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뭔가 한 단계씩 도약하는 계기가 됐었을 때 그게 이제 새로운 신학개발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바이오 시뮬러처럼 새로운 분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냈었을 때 이때라고 보셨던 거고 이제 지금 놓고 보면 역시 다시 한번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역시 또다시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신약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으니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이크로바이옴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하고 그 기업들하고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선생 사장님이세요. 예, 워낙 잘하십니다. 예. 아시죠? 아, 네. 두 분 서로 아시죠? 뵙는 건 오늘 처음이고요. 아, 뵙는 건 처음이십니까? 네. 아, 3%가 이건 또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또 같은 업계에 계시지만 못 봤던 분들을 네.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바이오가 언제부터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님은? 단기로 보시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그러니까 대세 상승은 작년에 워낙 셌고 작년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알려져 있는 팩트 중에는 지금은 없고요. 다만 이제 6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학회가 있었고 잠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네.
지금 단기로 올 수 있는 학회는 에스모라고 해서 9월 달에 저희 또 유럽 아마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케나 혹은 이제 기술 이전 언제일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술 이전 되는 모멘텀들 좀 기다려 볼 수 있고요. 실적은 지금 2분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네?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대체적으로 상저하고 실적이 좀 있어서 실적들 또 CMO 업체들의 실적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M&A 이슈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들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0월, 9월 타겟으로, 그러니까 4분기 타겟으로 네. 지금 7월 지나갔으니까 8, 9월은 종목 피킹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실적 시즌이라서 항상 쉬어가는 시즌이거든요. 잠시만요. 표로 보면 말씀드리면 이 차트 그래프 보시면요. 저희가 네. 항상 6월에 이제 아스코 있고 바이오 USA 있고 7월에는 좋았던 적이 한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 시즌에 좀 쉬어가고 학회 비수기였다라는 네. 점 있고요. 다만 4분기 때 주요 학회들 좀 몰려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이벤트들을 이제 정리해 놓으신 그런 그래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이거는 이제 전체 제약 바이오 글로벌 트렌드랑 또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구분하는 메가 트렌드가 발생했던 그런 차트인데 보통 이제 특허 만료가 15년에서 20년 주기거든요. 그래서 특허 만료. 예, 특허 네. 만료를 맞춰서 이제 빅파마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9년 2000년대 초반에 왔었던 게 지금 뭐 셀트리온이나 시밀러 업체들이 많이 타겟했던 오리지널 신약들이 이 당시에 이제 메가 트렌드를 이제 형성을 시켜줬고요. 네. 그리고 13년, 12년부터 이제 15년, 16년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카티 이런 이제 면역 항암제들 새롭게 떠오르면서 이때 한번 또 핫했고요. 그리고 잠시 또 쉬어가다가 저는 그래서 소사이클로 봤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열린 거는 이제 mRNA 백신 쪽으로 시장이 갑자기 열리게 됐고 네. 이번 올해 중순에 발표됐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도 개화가 되면서 다음 메가 트렌드가 과거처럼 좀 텀을 오래 두지 않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한 이제 제약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치매죠. 네. 이 치료제가 생각보다 함량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결국은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 특히 이제 희귀 질환 또는 돈이 많이 들어간 질환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허들을 좀 낮춰진 거 아니냐. 즉 약과 관련해서 이 정도 효능이 있어야 예전에는 해줬는데. 이제는 요 정도만 돼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정부도 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약이 승인에 대한 기준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좋은 포인트만 늘 말씀하십니다. 네, 감명받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들이 낮아진 건 맞고요. 그리고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환우들의 가족들도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때 내줘라. 일단 내줘라라는 게 이제 얘기고 알츠하이머 약이 사실 네 개밖에 없다는 건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네 개조차도 그 진행률을 좀 더디게 6개월에서 12개월만 이제 해주고 그 이후로부터는 약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18년 동안 약이 나오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FDA도 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업계 얘기 산업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투자 시장에 있으니까 저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낮아진 허들은 다음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제 허들이 세팅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뭐 릴리가 이제 그 다른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상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실질적 수혜는 릴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어려운 것들은 뭐 거기서 다 해주고 예, 그 길을 좀 닦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국내 관련 업체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번에 이제 타겟한 항체가 승인이 되면서 이거를 더 잘 투과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그 BBB 투과되는 플랫폼 가진 회사들,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투과시켜 줄 수 있는 뭐 이중항체 네.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타겟하는 이제 개발사라든지 혹은 다른 쪽으로 뭐 RNA 쪽으로 타겟해서 뇌를 타겟한다든지 이런 업체들한테는 이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예.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시장이 열린 건데 국내에서는 큰 반응은 네 왜냐하면 직접 수혜주가 이제 당장 눈에 보이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네, 네. 그래서 저 해외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부각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항암제도 저는 좀 좋게 보지만 항암제는 경쟁이 이제 좀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 시장은 이제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이제 항암제 다음으로 2위이고 M&A나 기술 이전도 항암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성공 확률이 0.4%밖에 되지 않는데도 네. 빅파마들이 노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나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립니다. 뭐 결국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합격 기준이 많이 낮아졌으니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걸 너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제약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약 개발과 관련한 임상이 많이 중단이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코로나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새롭게 그동안 미뤄놨던 임상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열풍이 이것 때문이라도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매번 좋은 질문 주시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랑도 이제 유사하고요. 네. 알츠하이머 쪽, CNS 쪽이 가장 임상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수면장애나 뭐 이런 쪽 분들은 사실 재택근무하시면서 이제 집에 계셔도 되고 외부 활동이 좀 적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원 방문이 되면 임상이 더 모집이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게 갑자기 빠르게 모집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전보다 좀 빨라질 수 있고 학회나 이런 데도 이제 다시 대면으로 되게 되면 딜 활동도 좀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그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하고도 좀 맞물리게 되긴 하는데요. 자금이 좀 활발하게 이제 많다 보니까 기술 이전을 좀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하고 그걸로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추후에는 뭐 금리가 좀 상승이 되면 좀 안 좋게만 볼 필요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트리거가 돼서 기술 이전이 또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 치매 관련 치료 뭐 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회사가 아직은 눈에 띄는 회사가 없습니까? 업체들은 좀 있고요. 시도하는 업체들은 있고. 네, 치료제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들 좀 있고요. 네. 뭐 지금 젠백스 3상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상장에서 아리바이오가 2상 미국에서 완료했는데 아직 데이터 발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파킨슨이지만 BBB 투과되는 이중항체 플랫폼 가지고 있고 나이백이나 셀리버리는 이제 셀투셀 딜리버리, 세포 투과 딜리버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업체들 있고 뭐 연관지어서 진단하는 업체들도 네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회사들도 방문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연구하는 내용과 그러니까 그들이 발표하는 내용이랑 잘 일치해서 그 회사 내에서 연구들을 잘 하고 있는 확률이 얼마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한 실제로 그런 연구 잘 안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까? 가끔 저 루머처럼 듣는 게 바이오 회사들이 뭐 연구한다고 그래놓고 저 무슨 비닐하우스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런다는 데가 있다는 그쵸. 것 같아서 장독대 뭐 얘기도 좀 있었고 장독대도 네. 있고 뭐.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지 실제로도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그거를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학술지 보시는 거나 학술지? 네 학회
네, 동료들의 이제 검토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데이터, 뭐 그다음에 학회가 또 한번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 보시는 게 아, 그 실제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술지를 잘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네.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 있겠다는 네. 거군요. 키움증권의 레포트를 보셔도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바이오 관련해서 요즘 저 이건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대신 좀 질문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셀트리온 이제 삼형제인가요? 예, 얘기가 많죠. 아무래도 예. 시가총액이 제일 크다 보니까 관심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관련해서 얘기. 네, 셀트리온 어떻게 좀 무섭네요. 아, 불편하시면 뭐 뺄까요? 아니 뭐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습니까? 악플만 좀 네, 자제해 주시면. 악플 제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셀트리온 이제 지주사 합병 얘기 나왔고요. 네. 그 작년에 얘기 나왔던 거는 이제 올해 연 3사 합병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정대로 지금 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3사 합병은 제가 아직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시된 사항 내에서는 지금 지주사 합병의 얘기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팩터가 사실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병 구조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뭐 비율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고, 예, 네, 다만 좀 이렇게 내부의 그런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한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듣기로는 저는 이제 작년에 그 뉴스 보고는 아, 3사가 원래 이제 원래 한 회사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3사가 그냥 합병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뭐 지주사를 어떻게 합병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가 아직 전혀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네. 위에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주사가 있고요.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네. 네. 지주사가 있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에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있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이제 설립이 됐고 이번에 합병하는 거는 셀트리온 홀딩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뭐 스킨큐어까지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게 뭐 영향이 어떻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비상장사 뭐 지주사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다음에 하나가 제약인가요? 뭐죠? 지금 사업회사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맞죠? 있고요. 네, 그 위에마다 다 지금 지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위에 지주는 없고요. 셀트홀이랑 셀헬홀이랑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이번에 아, 네, 그다음에 그 지주끼리 합친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뭐 그 사업회사들도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직 얘기가 공시가 아, 나온 건 아니고요. 아, 네, 이제 작년에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이제 기사에서 많이 나온 거는 네. 이제 추진은 한다라고 네.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올해는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그건 저희랑 좀 커뮤니케이션 된 바가 아직 없어서 네. 중요한 건 그렇게 합병이 되면 시너지가 나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로 네. 내서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비용 효율은 있겠죠. 서로 유관 부서들이 이제 합쳐져서 할 수 네. 있다라는 네 비용 효율성 그리고 항상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셨던 네 뭐 거래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투명성 확보될 네. 수 있고요. 네. 그 셀트리온인가 제약인가에서 왜 그 저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한참 막 뉴스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셀트리온에서 네, 레키로나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어떻게 뭐 지금은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좀 왔습니까? 별로 지금은 이상 데이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3상 데이터 잘 나왔고요. 네,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3분기 시기적으로 이제 저희 추정이지만 3분기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축 물량 계약이라든지 아무래도 승인이 나야 계약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 가져가는 파트너사가 그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꾸 저 악플 유도하시려고 아니 질문하는데. 물어보시니까 우리 예, 시청자분들 네. 물어보시니까 사실 셀트리온은 어떻게 대답해도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많이들 예. 갖고 계셔서 좋게 그런가. 말씀드려도 예. 예, 안 좋고 네, 더 좋게 말씀드려도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연구원님이
제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셀트리온이 됐든 어떤 약이 됐든 결국 새로운 약에 대한 트렌드에 부합하거나 뭔가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렇죠? 시장에서 뭐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를까 아니면 사실 다른 제약주하고 별반 다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결국 예. 펀더멘탈과 같이 예. 가는 거죠. 예. 셀트리온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삼바 얘기도 많습니다. 네. 삼바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아 삼바는 네. 편안한 삼바는 네 실적이 잘 나왔고요. 말릴 뻔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고요. 하반기에도 가동률이 또 상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동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편안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저 회계 이쪽이랑은 뭐 네. 그건 이제 직접 보시는 건 아니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뭐 회계 문제 뭐 예전에 삼성과 예. 네, 한참 이제 다 끝난 얘기라서 지금은 이제 소송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그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렇습니까? 상황은 아니고요. 네. 아, 네. 자, 어렵네요. 뭐 네. 여러분이 물어보신 거 대충 제가 다 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우리 연구원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제 말씀을 좀 네, 해주신 준비된 거라. 질문이 있었는데 네. 네. 벗어나서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전해 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들 정보성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네. 주신 뭐 내용으로 좀 같이 채워주셔도 좋겠고요. 아, 네, 저희 그 아마 관심 있는 종목들 네. 많이 이제 여쭤보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 단기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녹십자 랩셀 제가 자료에도 썼지만 네. 이번에 합병 굉장히 좋은 합병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트렌디한 NK치료제 쪽의 선두인 녹십자 랩셀과 그 세포유전자 쪽으로 지금 그 띄워드리는 자료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네. 항체 쪽 성장하는 것보다 세포유전자 쪽이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세포치료제 쪽에서 좀 잘하는 녹십자 셀과 합병이기 때문에 네. 녹십자 셀이 CDMO도 갖고 있어서 그런 합병들은 시너지가 나는 합병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녹십자 랩셀이랑 어디가 합병하는 거예요?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이 합병. 아니 셀이랑 랩셀인데 둘이 합병이에요? 다 사업 분야가 다르고요. 하는 그러니까 별도의 다 상장회사예요 여기는? 네. 별도의 상장회사입니다. 아. 네, 카티를 잘하는 회사는 녹십자 셀, NK랑 카NK를 잘하는 회사는 녹십자 랩셀이고요. 녹십자 그럼 셀은 어느 회사가 둘 중에 좋은 거예요? 합병할 땐? 이미 합병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지금은 크게 상관없이. 합병회사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 합병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이제 다른 바이오텍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이 나오면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딜이 나와도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딜을 유추해 보는 그런 투자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10월 경에 데이터 발표가 되는 아프타바이오 당뇨병성 신증 이상 데이터 발표가 있고요. 네. 이 이상이 잘 나오게 되면 이제 플랫폼의 재평가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다른 기술 이전들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예측해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제 그 CMO 쪽으로 노바백스 3분기 승인이나 자체 백신들 데이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네. 뭔가 새롭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하라가 일단 중요하신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흔히 얘기하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걸 기술 이전을 하면 아주 예전에는 이 기술 이전만으로도 이 약이 몇 조의 가치가 있으니 그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갔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흔히 이게 마일스톤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보통 뭐 6조짜리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뭐 단계별로 데이터가 잘 나올 때마다 잘 맞춰줄게 이렇게 되다 보니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주가에 반영하는 게 데이터를 나오고 그 데이터가 좋으면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아 굉장히 그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 하시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좀 놓이시는 모양이에요. 정리가 굉장히 깔끔해서 네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아니 그 기술 이전 예상 주요 업체 아까 그 데이터 보여주신 거 다른 회사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3분기, 4분기에 예상돼 있는 회사들이 ABL 바이오, 알테오젠, 메드팩토, 레고캠 바이오, 나이백, 뭐 브릿지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이라든지 네. 이거는 이제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그냥. 네, 없을 수 있고요. 보통 이제 MTA라고 하는 물질 이전 계약은 체결하고 물질 검토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이기 때문에 아. 그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이 체결이 되고요. 네. 기사나 이런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이제 작년, 재작년에 MTA 맺은 회사들을 좀 네. 나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좀 이제 유망하게 보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랑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앞타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건 뭐 아주 좀 제한적인 경험에 의한 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술 이전 한다 이 뉴스 나오면 한번 빵 이제 상한가 한번 치고 그다음에 2연상 칠 것 같더니 다음 날 이상하게 좀 빠져갖고 그럼 지금이 기회인가 싶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더 빠지는 경우들이 네 있더라고요. 종종 있죠. 네. 근데 아니 기술 이전을 그렇게 한다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네. 사실 좀 안 그러니까 실패 사례를 좀 많이 보기도 했고요. 네. 또 이게 안 좋게 적용이 된 게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시장은 알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들어가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좋지만 뭐 지금 매수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파시거나 그런 경향성이 보이고 그게 언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나타나냐면 이제 대웅제약의 팩스플라자닌 기술 이전을 했어요. 4-5천억 원 정도 기술 이전 했는데 사실 모두가 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날 이제 마이너스의 하락폭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악순환이 좀 되는 상황이고 그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네. 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혹시 좀 꺼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처럼 기술 이전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라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벌어지긴 하는데 원래 이제 그런 뉴스 나오면 올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당연하죠. 네. 반영이 돼야죠. 네. 근데 이제 반영되는 게 이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겠죠. 트렌드가 좀 예. 바뀐 것 같다. 이전에는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반영을 했다라면 네네네. 이제는 이제 계약 방식도 문제가 있을 거고 계약 금액도 실제 주가와 비교해서 네.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년 계약인지 또 단계마다 얼마를 받는지 또 이전 사례를 봤었을 때 그 받는 단계에서 또 실패해서 끝난 경우도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네. 거기다 조심하는 부분들도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지금 뭐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단계로 진행됐을 때 그 가치를 반영해보자 이게 새로 생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그 델타 변이 이거 관련해서는 뭐 제약 바이오 쪽에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움직임 같은 거 이게 또 있습니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우려했던 거는 접종이 이제 확산되면서 환자 모집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다라고 하면 뭐 인류에는 좀 불편한 델타 변이의 소식이지만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한테는 환자 모집을 좀 더 이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네, 발생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네, 상황이 네, 네. 됐고요. 그리고 진단 업체들도 좀 우호적일 수 있는 게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게 지속성이었는데 이게 실적이 네.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지속이 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델타 변이 치사율은 좀 낮아졌지만 확산이 더 많아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주변에서 확진되신 분들 보시면 집에서 한번 신속 키트 한번 해보시고 보건소 한번 두 번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으로 다 연결될 수가 있고요.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또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속성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단 쪽에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백신 접종 확산으로 인해서 그 중증으로 가는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만 이제 변이는 계속 지금 또 우려하는 게 올림픽으로 인한 또 다른 변이를 또 우려하시기도 하고 네. 변이와 지금 백신 보급과 시간 간의 싸움이거든요. 계속 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그 백신 보급 다
되기 전에 그 과도기에서 이제 치료제는 계속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지금 백신 보급이 선진국보다 1, 2년 늦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쪽으로도 많이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제라는 게 뭐 있어야 뭘 아직 없잖아요, 치료제가. 아, 렘데시비르가 이제 작년에 좀 받았고요. 네. 지금 뭐 릴리라든지 리제너론이라든지 최근에 GSK 비어 것도 승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로? 네. 아, 다 해외 업체들이에요, 그것들은?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지금 삼상 잘 나왔고요. 아, 네. 아직 근데 그건 승인 전인 거고. 전입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일부 국가에서 승인 받았고요. 네. 아, 셀트리온께? 네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유럽 승인이 아직 3분기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네. 유럽 다음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진행상이 아마 네, 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상황이고 네. 그래도 이번에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내 제약 업체들이 네. 조금 이제 그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봤던 게 아닌가 싶고 뭐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진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그럼 네. 이렇게 현금이 많으면 또 향후에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 확보 측면에서 보면 뭐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 자금을 가지고 좀 더 기술력을 더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예, 네. 예. 아마 M&A라든지 예, 뭐 네, 기술 확보 이런 것들 활발해질 거라서 그게 또 다른 모멘텀의 변수가 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이오 투자하신 혹은 뭐 제약 쪽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많이 좀 힘들긴 하실 텐데 이분들한테 남은 기간 혹은 뭐 이후에 어떻게 좀 투자의 마인드를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섹터 사실 긴 호흡으로 보는 섹터고요. 계속 성장할 겁니다. 아마 10년간 계속 성장할 거고 네. 저도 계속 잘리지 않고 계속 10년간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짧게 보시지 말고 계단식으로 네. 성장할 테니까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펀더멘탈 접근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바이오는 길게 봐야 돼요? 네, 저희 굉장히 긴 호흡의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아니 그 바이오는 이게 한번 가면 막 20% 막 갔다가 며칠 막 갔다가 그리고 또 한참 쉬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모멘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반전이 나오기까지 네. 그만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기다려야 결과가 되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맞아요. 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보려면 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숙지를 하고 네네네. 우리 또 허연구원님 불러서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주 여쭤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뭘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바이오는? 제 레포트로 공부하시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키운 이번에 리포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키움 증권의 허예민 책임 연구원과 지금 함께 해봤고요. 요즘 바이오 관련된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이 시장을 많이 떠난다 이런 슬픈 소식을 좀 제가 전해 들었어요. 워낙 이제 뭐 업계 이직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허 연구원님께서는 좀 오랫동안 좀 지켜주시기 바라 우리 옆에 좀 서 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키움증권의 허혜민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